안녕하세요. 보기를 모르는 모델러 포기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아이디맵과 이어서 아이디맵이랑 비슷한 기능이어서 같이 묶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기능이 뭐냐면 폴리곤 필이라는 기능입니다. 서페에 가시면 이제 폴리곤 필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디맵 없이 각각 오브젝트의 마스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디맵이 없는데, 이 폴리곤을 선택을 함으로써 오브젝트대로 따로 마스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 제가 예시로 들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만들었던 캔콜라 이 로우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오브젝트가 세 개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럼 이세 개의 영역을 각각 아이디맵처럼 마스크를 나누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필 레이어 일단 세 개를 둡니다. 그 각각 블랙 마스크로 일단은 저는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왼쪽에 폴리곤 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 필 모드에 뭐 세모, 네모, 박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솔직히 세모 이거 안 쓰고요. 저는 네모나 이 박스랑 이걸 세 가지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폴리곤에 각각 해당되는 영역이 다 보이시죠, 지금? 이거대로 마스크를 따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그래야 티가 날것 같아서. 파란색, 얘는 초록색. RGB처럼. 이 폴리곤 필은 마스크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마스크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클릭하고 폴리곤 필을 클릭하면 이렇게 필 모드로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컬러 값이 적용이 돼요. 저희는 이제 거의 블랙 앤 화이트로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오브젝트 아이디맵처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로 두시면 이제 화이트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각각 이게 엘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 필이 맥스에 이거 있죠, 이거. 오브젝트 전체 다 선택하는 거.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1로 두시고 얘를 딱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따집니다. UV 보시면 베이스 컬러에 여기는 지금 색깔이 없죠. 마스크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빨간색으로 아이디맵 따지듯이 아이디맵을 쓴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가 따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이 해당되는 영역에 지금 마스크가 따졌죠. 되게 간단한 기능인데 저는 이거 무조건 씁니다. 보통 맥스에서 익스포트 해올 때 아이디맵 일일이 다 만들어 갖고 와서 귀찮을 때 있어요. 이런 간단한 것들은 굳이 아이디맵이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폴리곤 필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add fill로 한 다음에 마스크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폴더별로 나눕니다. 얘를 can base 그리고 Ctrl C, Ctrl V 해서 뭐 can deco 01 더블 클릭해서 이름 변경할 수 있거든요. can deco 02 이런 다음에 다시 얘네를 블랙으로 주시고, 얘네는 그냥 마스크를 없애고.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필 레이어를 폴더별로 넣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폴더에서 마스크로 이 폴리곤 필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영역을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서 이제 베이스 컬러로 바꾸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뭐 스마트 머티리얼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스마트 머티리얼로 뭐 얘는 나무 질감, 얘는 메탈, 그리고 얘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줘서 각각 영역의 ID맵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필의 주요 기능은 이게 다예요. 뭐 나머지 이거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각각 해당되는 폴리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X로 바꾸면 블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어요. 마스크를. 물론 이런 부분이 막 깔끔하진 않거든요. 이런 이거 필 모드 쓸 때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직접 깔끔하게 그리던가 뭐 레벨이나 블러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왜냐면은 그 UV를 내가 잘랐던 부분 여기 딱 떨어지죠? 이 부위만 선택하는 거예요. 딱 잘랐던 부위만. 이것도 많이 써요. UV대로 내가 마스크를 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씁니다. 얘는 폴리곤별로 하나하나씩, 그리고 얘는 오브젝트, 이 하나의 오브젝트, 서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죠. 이렇게 해서 얘를 쓰고, 얘는 UV별로 이렇게 해서 폴더별로 나눠서 저는 ID맵처럼 이걸 씁니다. 폴리곤 필의 기능은 솔직히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거에 또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은 뭐냐? 이겁니다. 폴리곤의 영향을 받으므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모델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추가적으로 폴리곤 필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까 IDMap 할때 제가 베이크 떴던 모델링이거든요. 이거는 세 개의 오브젝트 하이폴이 있고 하나의 로우폴만 해가지고 베이크를 뜬 상태입니다.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폴리곤이 이걸 폴리곤 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링은 폴리곤 필로 마스크 맵을 형성시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형태들은 꼭 ID맵이 필요합니다. 폴리곤 필로 이렇게 뭐 나눈 다음에 하나씩 브러쉬로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따려면 폴리곤 필은 이러한 베이크 뜬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좀 힘들고 이거는 ID맵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따로 영상을 켰습니다. 폴리곤 필은 뭐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네,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